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특히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실 상태인 경우라도 2024년부터는 무조건 주택으로 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과연 사실일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도 또는 공실 상태여도 2024년 이후에는 무조건 주택으로 본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해당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을 거고, 해당 오피스텔 또는 다른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대상이라면 중과세가 적용될 거고, 해당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요. 해당 오피스텔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용으로 사용을 해도 그리고 공실 상태여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이게 과연 사실일지 개정안을 담고 있는 법 조문과 실질과세 원칙을 바탕으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을 볼 텐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주택 개념을 구체화시켰습니다. 현재는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걸 주택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새롭게 추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했냐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여기서 말하는 구조는 각 세대별로 독립된 출입구 그리고 취사시설과 욕실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구조면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새롭게 추가했으니까 실제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가 아닌 업무용이나 아니면 공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이렇게 출입구와 취사시설, 욕실을 갖추고 있다면 무조건 주택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니까 2024년부터는 오피스텔은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실제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이구나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이 추가된 내용이 개정안, 이 담긴 법 조문에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서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개정안을 담고 있는 법 조문을 볼 텐데요. 해당 관련 법은 소득세법입니다.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을 7월 27일 발표했는데 그 다음 날 7월 28일에 기재부에서 입법 예고했습니다. 8월 11일까지 예고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관련 조항은 소득세법 제88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참고하실 건 이 88조는 소득세법 제3장의 내용이거든요. 3장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즉 거주자의 양도세 관련인 거예요. 이 거주자의 양도세 관련 법은 88조부터 제118조의 18까지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택에 대한 정의가 7호에 담겨 있는 거죠. 현재 법 조문을 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공부상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서류상 건축물 대장을 말하겠죠.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에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바꾼다는 게 앞서 그 추가했잖아요, 내용. 독립된 구조,
이걸 어떻게 추가했냐면 지금 법 조문에 나와 있는 사실상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꾼 거죠.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바꾼 내용대로 다시 한번 법을 읽어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그리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주택이고 여기에 추가로 어떤 독립된 구조,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 이걸 갖추고 있으면 이것도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독립된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하지만 만약에 그 오피스텔이든 고시원이든 상가든 그 구조가 독립된 구조,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이걸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해도 그리고 공실 상태여도 2024년 이후에는 무조건 주택으로 보는 거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개념은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실무적으로 이 과세 관청에서 주택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들, 독립된 구조인 거냐, 욕실 갖추고 있느냐, 취사시설이 있는 거냐, 출입구가 따로 있는 거냐, 이것들은 이미 참고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것들을 이제 법 조문에 명확화시킨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법 조문에 넣어둔 거죠. 더구나 이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내부 구조가 주거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죠. 출입구 따로 있고 취사시설, 욕실, 그리고 바닥 난방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지금 현재 적용받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이거를 갖춰도 이걸 갖춘 오피스텔이어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야 양도세 부분에서 주택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공실이라면 이때는 주택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과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실제로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거냐 쓰고 있지 않은 거냐에 따라서 주택이고 아니고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때 같이 배포했던 문답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개념을 구체화시켰을 때 세부담에 변화가 있는 거냐라는 질문에 이번 개정으로 주택 여부 판정 및 양도세 등 세부담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건데 왜 굳이 법을 개정했을까? 주택 개념을 구체화시켰을까? 라는 질문이 생기시죠. 그 이유는 세법상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혼선과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개정안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택이 된다 라는 말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번 개정안의 실질적인 타겟은 오피스텔이 아니고 고시원과 상가로 보입니다. 이 고시원과 상가에서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다툼과 혼선이 있었거든요. 공부상 주택이 아닌 고시원 또는 상가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각 호실 또는 각 세대별에 취사시설과 욕실을 갖춰가지고 주거로 사용하면 지금도 현행법도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택으로 보는 것에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의 다툼과 혼선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다툼과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주택 개념을 명확하게 법 조문에 넣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다툼 없이 주택으로 인정이 되겠죠. 법에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다툼과 혼선이 없어질 거예요. 오피스텔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어질 때부터 내부 구조가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크게 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던 고시원과 상가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취사시설과 욕실 갖춰가지고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나중에 파실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어떤 주의가 필요한지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건 고시원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재부의 해석이 있었던 사례이고요. 보니까 6층짜리 건물입니다. 지층부터 5층까지는 고시원, 6층은 단독주택, 이렇게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및 단독주택으로 준공검사 받았고요. 등기부 등본에도 구분 등기가 아닌 하나의 물건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공 이후에 고시원을 원룸형 주택으로 다 불법 용도 변경한 거죠. 그래서 출입구와 취사시설, 욕실을 갖추게 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나중에 양도할 때 이게 애초부터 하나의 물건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 개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기재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 이건 뭐냐면 고시원을 이렇게 원룸형 주택으로 바꾼 거, 각 층마다 4개 세대로 나눠가지고 쓰고 있었네요. 이 주택들을 포함해가지고 한 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상이면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의 물건으로 등재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층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죠. 단독이 아닌. 근데 지금 이 건물을 보시면 물론 이제 서류상에는, 공부상에는 공동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이 하나니까. 근데 실제로는 각각을 주택 바꿔가지고 쓰고 있다 보니까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몇 개냐면 6개층입니다. 지하 빼고. 그러면 4개층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공동주택으로 보는 거죠. 자, 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그러면 각 세대를 말합니다. 이것들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모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층부터 5층까지 그 지층 포함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은 각 세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층부터 5층까지면 주택이 몇 거냐면 24개죠. 예. 거기다가 6층에 있는 단독.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해당 1동 건물을 양도할 때 이건 공동주택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주택을 몇 개 파는 거냐면 25개 주택을 파는 거예요. 한 개 주택을 파는 게 아니고 각 세대별로 각각을 주택 파가지고 25개 주택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파는 것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비과세가 안 되죠. 다 과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중과 대상이라면 다 양도세가 중과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도 이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25개 주택을 파는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의 다툼과 혼선이 있다 보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법 조문에 넣어서 앞으로는 다툼 없이 그냥 전부 다 주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고시원들을 이렇게 원룸형으로 바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나중에 파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렇게 바꿨을 때, 뭐, 주거층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면, 그러면 하나의 주택이에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판다면, 한 개 주택 파는 거니까, 그러면 뭐, 1세대 1주택이나 이런 게 큰 변화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공동주택이 되니까 문제가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가를 근린생활시설이죠. 이걸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서 역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이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기재부에 해석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6층짜리 건물이네요. 1층은 주차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 2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상가고요. 5층과 6층이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주택입니다. 근데 이것을 역시 근생시설, 이 상가들을 다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팔려고 할 때 이 전체를 한 개 주택 볼 거냐,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거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경우에도 기재부의 해석을 보니까 앞선 고시원과 똑같습니다.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해서, 즉 근생을 주택으로 바꾼 이 6개 세대, 이걸 포함해가지고 한 동의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 주거층을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 이상인 거냐. 근데 이거는 이걸 다 주택으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층이잖아요.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그러면 4개층 이상이니까 공동주택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각각의 세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2층, 3층, 4층 각 세대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이 한동 건물을 전체 판다 하더라도 주거층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이상이니까 공동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11개 주택을 파는 거예요. 아래 거 6개, 뒤에 위에 거 5개 이렇게. 그럼 역시 맨 마지막에 파는 것만 비과세인 거고 나머지는 다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근생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하지 않았다면 이 한동을 양도할 때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판다면 2, 3, 4층은 주택이 아니고 5층, 6층만 주택이니까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즉 이건 다가구 주택, 하나 주택이 돼가지고 뭐 주택이 하나라면 양도세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상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가도 보면 이 근생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해가지고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 이걸 다 갖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을 했고, 자 그래서 이게 주택이 돼가지고 나중에 팔 때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라면 어차피 하나의 단위로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4개층 이상이라면 주택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파는 거니까 앞선 고시원과 마찬가지로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파는 거니까 양도세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이걸 하나의 주택으로 팔려면 결과적으로 이걸 다 원상복귀 해야겠죠. 다 철거하고 애초 상태로 근생 만들어야 되는 거고 고시원 마찬가지겠죠. 예. 이걸 다시 다 원상복구해가지고 고시원 만들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3개층 이하는 다가구 하나로 보니까 여기서 3개층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원상복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팔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하실 게 앞서 제가 실제 법을 보여드릴 때 이 88조가 제3장 거주자의 양도세 부분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 개념을 구체화시킨 건 양도세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진 않겠죠. 이제 다른 세금들, 뭐 취득세나 재산세나 종부세에도 주택 개념이 구체화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또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